포항 흥해에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발견된 고대 고분 두 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도로 진출입구와 가까이에 있고 심지어 대단지 아파트 입구라서 오히려 흉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곤 있지만 위치를 옮겨서 제대로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4,2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포항 초국지구 입구입니다. 흥해 방면에서 초국지구로 향하는 옥성교차로 우측에 고분 두 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분은 흥해 우회도로 국도건설 공사 중 발견된 6세기 삼국시대 석실분으로 안반을 굴착해 조성돼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지난 2017년 말 발견됐고 문화재청의 이전 복원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보보다는 차량 이용이 많은 곳이다 보니 주민들은 뒤늦게 고분의 존재를 알고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이 들어서는 줄 알았던 곳에 무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 고분이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가 그래도 초국 들어가는 입구인데 입구에 어느 내 집 앞에 무덤이 저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덤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주민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다는 답밖에 할 수가 없고 또 그러고 또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무덤하고는 또 달라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고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굴됐는데 이곳에 옮겼다는 것은 문화재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용역비를 마련해서 새로운 장소로. 포항시도 주민들의 요구와 문화재 보존 필요성에 따라 고분 이전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 흩어져 있는 고분을 한 곳으로 모아 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술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학술 대회에서 문화재청의 사적으로 지정되면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두 기의 고분을 그 사적지로 지정된 그 옥성리 마산이 고분으로 이전 안치시켜서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 고대 고분이 잘못된 위치 선정 때문에 주민들에겐 흉물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